여보세요? 예. 혹시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호준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더링맨드라 혹시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권이랑 명예도용권이 있으셔서 몇 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고요. 혹시 본인께서 전라도 광주 출신의 44세 남성, 김철수라는 남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이제 제가 여쭤본 이유가 저희 형사부에서 네. 김철수를 중심으로 한 금융범죄 사기란에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거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500여 장가량 되는 입출금 통장이랑 대포 통장 그리고 복제된 신분증이랑 보안카드 등을 압수를 했는데 네. 압수 물품 중에 본인 명의로 개설이 되어 있는 농협은행 통장 한부가 발견이 되어서 연락을 드렸고요. 네. 현재 불법 현장에서 발견이 된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을 저희가 해당 금융권을 통해서 조회를 해본 결과 올해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서울 청계천에 있는 청계지점 농협은행에서 개설이 된 계좌로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이 계좌 본인께서 직접적으로 개설하신 계좌가 맞으신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인에게 이러한 것들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께서 직접적으로 통장을 개설을 하셔서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김철수 일당에게 통장을 판매 양도를 하신 가해자인지 아니면 본인 또한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피해자인지 예, 여부 확인처럼 질문을 드렸고요. 네. 현재 이게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혹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라는 사이트 알고 계시죠? 예. 네, 사용은 해보셨나요? 예. 예, 그 중고나라 사이트에 김철수 일당들이 본인 명의 농협은행 대포 통장으로 그리고 본인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뒤에 이제 저가 항공권 티켓이나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등을 싸게 판다는 명분으로 이제 금전적으로 선입금을 받고 이제 물품은 발송하지 않은 채 입금 대금만 가로챈 전형적인 중고나라 사기 사건이거든요, 이게.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지금 토탈 피해 자산이 8,700만 원이 발생이 되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던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철수 일당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입금 당시 통장 예금주인 혹시 본인 앞으로 현재 고소고발권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이거 본인께서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무고한 피해자라는 피해 결정이 안 되시면 이거 8,700만 원 본인 재산으로 사비로 변제를 하셔야 되고 고소고발권으로 인해서 구속조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본인께서 이번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무고한 피해자라는 피해자입증 조사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네. 피해자입증 전반 조사 과정에 간단하게 녹취 형식으로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실 거고요. 네. 녹취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제3자의 목소리나 주변 잡음 소리가 섞이게 되면은 이 녹취 파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증거 자료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현재 위치하고 계신 곳이 직장 측이세요? 자택 측이세요? 지금? 네, 자택입니다. 자택이시고 자택이 본인 혼자 계세요? 아니면 다른 가족 구성원분이 같이 계세요? 지금? 아니, 저 혼자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 다른 제3자의 목소리나 주변 잡음 소리가 섞이거나 없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녹취 조사 들어갈 건데 그 전에 메모 좀 해주세요. 사건 번호 불러드릴게요. 메모 좀 해주세요. 네.